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재를 달리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제우스라는 신이 살았습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으로서 올림포스 산에 살고 있는데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좋아하게 됩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테티스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신탁, 신에게서 예언을 받게 되는데 테티스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힘과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자기를 능가하는 자식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테티스를 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 펠레우스에게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결혼 장치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 거의 모든 신들을 초대하여 테티스와 펠레우스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이곳에 초대받지 못한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에리스, 불화의 신입니다. 에리스는 자기를 초대 안 하고 결혼식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몰래 들어와 멋진 사과 하나를 놓고 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 사과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결혼식장에 모인 여신들은 그 사과를 갖기 위해서 경합하는 바람에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최종 3명의 여신들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3명의 여신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미인이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사과를 가져갑니다. 누가 최고의 미인인지 결정해달라 요청합니다. 제우스는 3명의 여신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3명의 여신 안에는 자기 부인 헤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우스는 꾀를 내었습니다. 카즈산의 양치기 파리스한테 선택을 하도록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를 데리고 하늘을 날더니 순식간에 파리스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헤르메스는 파리스에게 세 명의 여신 중에 한 명에게 사과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총각인 파리스가 세 명의 여신을 보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 명의 여신은 아름다웠습니다. 파리스는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신의 벗은 몸을 검사하게 됩니다. 세 명의 여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파리스가 여신의 벗은 몸을 비교했지만 그래도 한 명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총각인 파리스에게는 세 명 여신 모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파리스는 좋은 깨가 났습니다. 파리스는 여신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과 사과를 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그 사과를 나한테 주면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아시아의 군주를 시켜준다 합니다. 전쟁과 지혜 여신 아테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힘과 지혜를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제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아프로디테, 비너스에게 사과를 줍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켜야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트로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고, 많은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서 중요한 내용이기에 별도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